한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또 다른 정말 김혜경 씨가 아니면 아닌 어떤 정말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없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 판사 측에서도 무엇인가 또 다른 게 있다고 하고 예. 경찰 측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좀 보일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더 확실한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는 증거들이 아닐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진용 주사가 이러다 보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조금 찾아달라 LPG 주사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 SNS에 물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결과가 본인이 예상했던 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올리는 조사 결과인데 예. 19일 오전 투표 결과를 보면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는 게 82%, 네. 김혜경 주장에 공감한다는 게 18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이 우연이 사실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? 우연이 한 번이면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경찰 조사 발표 발표를 보면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자주 그렇다고 하면 실제 주인이 김혜경 씨가 아니겠나 하는 부분에 국민들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리고 이대범 지사 측에 설명하는 부분이나 증거를 내놓은 부분들도 이걸 굉장히 뒤집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왜냐면 이게 사실은 경찰 주장이든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이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찰 측 주장에 더 공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선조사 아닙니다.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올려서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 측 주장에 국민들 조금 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앞서 이제 이종범 부모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이성열 변호사님 스모킹 거네요. 예. 자, 이정렬 변호사 얘기하면은 만약에 불기소가 재판에 넘어갔을 때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내놓을 증거를 좀 아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 증거인가요?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르겠어요. 뭐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정렬 전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캡처해서 올린 사진 중에 네. 트위터 계정까지 함께 사진이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. 상단에 이제 트위터 로고가 나와 있는 로고가 나와 있다면 그 로고에 올린 걸 캡처해서 찍은 거잖아요. 예. 그것도 일정한 증거로 낼 수 있어요.